아니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라고요? 40. 대가 40. 릴 뭉치가 40. 아니 그럼 이거 주로 어떤 오종? 베스. 베스. 쏘가리. 베스 쏘가리. 야,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? 왜요? 어떤 점에서? 제가 20-30만원짜리를 써봤는데 네. 느낌이 틀려요. 바닥을 긁을 때나 입질이 올 때가 훨씬 민감해요. 아니 좀 구체적으로 아, 민감하다니까. 그게 뭐, 끝이에요. 그러니까 손맛이 민감하다. 또 하나는 가벼워요. 비싼 채비는 가벼워. 가볍다? 그러니까 들고 오래도 손에 무리도 없고 가볍다 보니까 더 민감하고. 그러면은 이동하면서 포인트 이동하면서 계속 던져도 무리가 없다? 저는 이동은 안 해요. 저는 의자 가지고 그냥 한 곳에서? 네, 저는 한 곳에서만 해요. 또 오늘 그러고 여기 한강 포인트에서 아예 못 잡았어요. 입질도 못 받았어. 입질도 못 받고? 코바 레인보우 3. 코바 레인보우 3. 코바 레인보우 3. 코레스라 그래요, 줄여서. 아, 코레스. 코레스 3. 네. 이건 타란툴라. 타란툴라는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유명해요. 네. 확실히 틀려요. 그 이게 베스에는 최고다? 아니요, 이거 말고 한 160짜리도 있어요. 160만 원이요? 네, 최고가 한 160대더라고. 제가 뽑아보니까. 스티즈라고. 예. 스티즈? 예. 다이와에서 나온 스티즈가 한 65만원 하고요. 릴이. 여태는 뭐, 아브레스인가? 뭐, 아브리샤가 저 이름도 그게 한 100만원에. 대가 100. 예. 그러면 170쯤은 최고의 베스용 낚싯대가 되는 거죠?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장비를 쓰는 이유는? 아니 입질이 좋으니까 느낌이. 근데 그거 쓰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. 대략 한 5, 60에서 70대 딱. 그 정도만 내면 충분하대. 그럼 초심자한테 권하는 거는? 15만원짜리. 15만원짜리? 네. 초심자는 15만원. 이야.